나 클래식한 모델이라고 이제. 선물도 가지고 왔다면서요. 이제 이, 보여드려야지.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것은 여러분. 이거 막 진동하고 그런 거 아니지? 그런 거 아니지? 어떻게 알았지? 아, 나 진짜 진동기인데? 오늘. 성인용품이에요, 이거 사실. 좀. 농담이고요. 이게 물담배도 아니고 사실은 수소 미스트예요. 수소 미스트 얼굴에 뿌리는 거. 근데 미스트. 남자들은 생소하죠. 수소 미스트가. 제가 팔로운 건 아니고. 아니 이게 물이라는 거잖아. 응, 물. 이게 물인데. 정화돼. 정화된 물. 물을 여기다 넣으면 이게 수소가 돼서 일로 나온다는 거. 발사. 수소 미스트. 근데 이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왔잖아요. 제가 와서 세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를 수소 미스트가 뭐냐? 이게 피부에 닿을 때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수소 입자가 이렇게 뿡뿡뿡 나한테 이렇게 쭉쭉쭉 돼가지고 피부가 되게 촉촉해지고 수분이 되게 폭발하는 정말 되게 좋은 건데. 저는 솔직히 이 미스트라는 그 제품의 존재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사람이거든요. 싫어요. 얼굴에 물 닿는 것도 싫고 뭐 하는 건가 저거 한다고 해갖고 세수를 한 번 더 하고 오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요거를 아까 지혜 씨 갖고 왔다 그래갖고 제가 좀 이렇게 봤어요. 뭔가 봤더니 얘는 수돗물 말고 생수 혹은 정수된 물을 넣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뿅 이렇게 두 개지. 이게 백금이래요. 백금으로 해갖고 전기로 물을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뭐예요? 화학 기호로 뭐야? 이 정도 알아야지 물이 원소 뭐가 있어? H2O. 그지? 물 속에 있는 수소를 얘가 이제 걸러서 쭉 이렇게 수소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수소 미스트 레이어.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얘가 이제 분해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지? 계속 이렇게 분해를 해갖고 일로 내보내는 거야. 그러면 얘가 물을 맞는 것보다 훨씬 얇은 입자, 수소가 나오니까, 물이 아닌 수소가 나오니까 훨씬 더 잘 스며든다. 그래서, 그 뭐 미스트 뭐, 얼마나 해? 라고 했는데, 이 정도 금액이, 그래. 이것도 있어요. 그건 뭐야? 이건 피부를 측정하는 거예요. 어플이 있거든요. 휴대폰으로 연결해서 내가 얼마나 건조한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유용하거든요. 팔로 온 건 아니지만 제가 선물로 세 분에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비싸네. 그래서 비싸죠. 괜히 비싸겠어요? 그러면 이 제품을 사서 어플을 다운 받아가지고 그거 우리 인바디 측정하듯이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얼마나 내 피부가 건조한지가 얼마만큼의 나오고? 수분이 필요하다. 그치. 이만큼의 분사를 해야라 자동으로 분사해요. 진짜? 지가 알아서? 완전. 근데 사실 이런 거 정말 그냥 남자들이 센스 있게 준비하면 되게 좋거든요. 여자친구 선물로도 좋고 왜냐면 그냥 미스트 말고 이런 거 이게 뭐야? 했는데 이 진동기야? 아니야 진동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재미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거 선물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와, 내 남자친구가 이런 거 선물해줬다? 이러면서 되게. 그렇겠네. 뭔가 되게 이템. 그리고 이게 휴대하기 되게 좋아요, 일단. 그렇네. 그렇게 생겼어요. 휴대하기가 좋아서 주머니에 쏙 넣어도 되고. 그, 워터 테라피 수소 미스트 레어. 예, 워터 테라피 수소 미스트. 자, 이거 그러면은 우리가 선물 그냥 아무나 줄 거 어떻게 해야 줘요? 일단 관리하는 분들에게 줘야겠죠. 이렇게 관리? 차를 관리를 하면 올드카도 이렇게 깨끗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소 미스트를 함으로써 약간 나는 이렇게 관리를 받고 싶어. 잘 될 것 같아. 피부에 고민이 많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정성스럽게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약간 공부를 좀 해주셔가지고 이거에 대한 장점 세 가지를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세 분을 이게 이름이 뭐라고 이름이? 자, 그래요. 우리 어쨌거나 지혜 씨가 정말 오랜만에 와서 선물을 들고 왔어요. 예. 어디 거라고 제목 상품이 뭐 이름이 뭐라고요? 트로닉 수소 미스트. 예. 워터 테라피. 예. 트로닉 워터 테라피 수소 미스트. 아무튼 요거에 대한 나는 뭐 여자친구한테 선물해야 된다 아니면 내 피부가 너무 건성이어서 이거 꼭 필요하다 난 미스트를 달고 산다 내 피부 좀 봐라 하고 사진 찍어서 올리든 뭘 하든 그거를 저희 여기 지금 나가는 파랑곰 미디어 카페에 이벤트 신청란이 있어요. 거기다가 신청을 열심히 해주시면 그분들 중에 세 분을 추첨을 해서 저희가 요 거의 20만 원 상당의 수소 미스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모델 유지혜 씨가 오늘도 참 저를 즐겁게 많이 해주고 많이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이 또 방송하시죠?
개인 방송. 네, 아프리카 방송도 하고. 언제 해요? 그런 것도 얘기해요. 같이 서로 홍보하는 거지. 아니요, 괜찮아요. 전 그냥 여기서 다음 주에 또 볼래요. 다음 주에 그냥 구독자님들이랑 같이 볼래요. 아, 눈치 빨라. 아, 야, 안 통하네. 아, 그래요. 그래, 오늘 정말 오랜만에 차놀자 기우기도 없이 저 오랜만에 딱 봤는데 어땠어요? 솔직히 기우고 오빠가 없는 게 저는 편했어요. 아, 진짜? 왜냐하면 그냥 딱 리뷰를 할 수 있는 느낌이어서 되게 좋았어요. 아~ 그러니까 농담 따먹기는 뭐 맨날 매회 하면 지겹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약간 제가 장난치는 게 좋거든요. 아~ 기욱 오빠한테 미안하지만 잘 지내 오빠. 행복했어. 이제는 내 자리야. 오빠 자리 없어. 아, 그랬구나. 아, 좀 더 편했다. 그리고 좀 더 전문적이었었어요. 둘이 그러니까 집중해서 그냥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전 되게 오늘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될 수 있으면 우리 지혜 씨하고 제 주관적인 리뷰, 예, 해서 요 차놀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으면 뭐 이거 만약에, 예, 만약에 아니면은 이제 PD가 잘라낼게요. 하, SEA, 280 SEA를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핫한 차량 혹은 또 이렇게 좀 클래식한 차 여러 가지 차 가지고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추운데 이 의상 자꾸 거슬려. 추운데 고생 많았고요. 다음에 또 다시 볼게요. 제시 인사해요. 네,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